정부는 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놨죠. 이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불행령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대목은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라고 만드는 법인데요.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정부 조사를 분석하고 조사하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조사를 분석 및 조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부 조사 한 걸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먼저 제기를 하면 그럼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를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왜냐? 무려 1년 전입니다. 파파이스 호회편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의혹들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진도 VTS와 세월의 교신기록 이거 편집됐다고 파파이스에서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KBS, SBS 등등 방송국들도 뒤따라 보도했죠. 같은 소리도 반복되고 36곳이나 편집됐고 그리고 에코가 원음보다 먼저 나오고 등등 과학적 이유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파이스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되는 소리가 이렇게 음질이 엉망일 수는 없다는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해안경비대 파일도 들려드리고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들어 의혹 제기했습니다.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씨발. 1년 전 세월호를 다룬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펜티미스터리. 왜 선장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일청은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안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왔는가? 왜 해경은 승객들이 구출될 수 있는 배의 후미, 선미로 하지 않고 선수, 조타실밖에 없는 해경, 바다에 경찰이 배 맨 앞에는 조타실이 있고 거긴 선원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지. 그러나 선수로 가서 선원들부터 구했어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조된 선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는 뭔가? 사라졌던 선장이 묵었던 곳에서 CCTV가 삭제된 이유는 뭔가? 이런 거 밝혀진 게 있나요?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중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제기했던 언딘. 자, 해경이 사고가 발생하자 내린 군안 명령 3개. 어떠한 구조 명령도 없이, 어떠한 다른 명령 없이 단 3개의 군안 명령만 내렸어요. 하나는 청해진에. 옆에 선사정. 그리고 언딘에. 그리고 청해지에. 이 세 가지 군안 명령이 내린 게 해경이 내린 명령이 전부입니다. 초기에. 청해진에 언딘과 계약하라고 그리고 언딘에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청해진에는 언딘의 바지선을 빨리 풀라고 이 세 가지 명령 내린 거예요. 다 언딘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 제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어떤 이익이 왔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 사건을 파파에서 다루던 첫날부터 제기했던 누가 정부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국민은 당연히 정부가 구조해야 되는데 누가
일개 사설 업체에게 이런 대형 재난의 구조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겼는가? 정부는 왜, 언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몰라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파파이스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 예를 들면 AIS의 조작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도 파파이스입니다. 항로가 이상하다. AIS가 이상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밝혀낸 게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부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감독의 미친 듯한, 미쳤어요. 제가 보기엔. 보고 있으면 미쳤구나 싶습니다. 그 미친 듯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초기 예상보다 검증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그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됐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뜻 말은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만은 될 수 없죠. 추가 분석 시작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